네, 오늘은 이안의 행복한 아침 편지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버킷리스트란 그리고 죽음을 기획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꼭한 번은 해보고 싶은 일을 적는 목록을 바로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이 이름의 유래는 높은 곳에 밧줄을 매단 뒤에 양동이 뒤에 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목에 밧줄을 걸고 그 양동이를 걷어차서 죽는 것, 예, 그런 자살 방법을 일컫는 건데, kick the bucket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bucket은 양동이를 뜻하죠. 버킷리스트란 말은 2007년 개봉한 잭 니컬슨과 모건 프리먼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버킷리스트 이후에 더욱 널리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암에 걸려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두 노인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만나서 각자의 소망 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버킷리스트를 수정하면서 자신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삶의 방향성과 구체성을 또 주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는 삶의 방향과 속도를 정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로, 이룰 수 없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꿈에 도전하고 이루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2013년 이른바 웰다잉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버킷리스트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버킷리스트를 웰다잉 10계명 가운데 하나로 거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버킷리스트 작성을 권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이혜준 씨는 은퇴 후 인생은 길다. 당신의 버킷리스트에 과연 리스트가 있는가? 라는 칼럼에서 은퇴에 대비해서 꼭 준비해야 될 리스트로 레저, 여가, 그 다음에 인슈런스, 보험, 안전, 세이프 어셋, 안전 자산, 그 다음에 여행, 트래블 등을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퇴 이후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격려와 용기를 주는 친구와 가족일 것이다. 여유가 있다면 자신이 가진 재물과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버킷리스트를 활용한 공공예술 프로젝트까지 있습니다. Before I Die. 예,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Before I Die는 미국 뉴올리언스의 공간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인 캔디 챙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시작한 그 프로젝트로서, 챙은 뉴올리언스에 방치된 건물에 칠판 구조물을 설치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라는 문구를 적어서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대주제가 죽음을 기획하라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죠. 웰빙이라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 이 당연한 삶의 지향점이 어떻게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는 웰빙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기에 급급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의 배를 안 굴릴까 하는 고민이 우선이었죠. 하지만 한국 사회가 경제적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차츰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도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 회의감, 당장의 행복에 대한 갈구로서 이어졌고요. 웰빙 열풍은 바로 그러한 열망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웰빙에 이어서 등장한 웰다잉 열풍이 있죠. 웰빙에 이어서 등장한 웰다잉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라는 뜻이겠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만큼은 절대로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쩌면 죽음이 두려워서 일부러 외면하려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은 더욱 당황스럽고 두렵기만 하죠.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세상과의 작별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웰다잉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웰다잉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유언을 미리 써보거나 영정사진을 찍거나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움으로써 임종체험을 하는 등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 때 음악이나 또 묘비명을 자신이 정하기도 하고요. MBC에서 나 혼자 산다의 노홍철 씨가 또 그것을 체험해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죽음학 전도사로 유명한 정현채 교수님, 서울대 의대 소아기 내과 교수님이신데 역시 일상에서 웰다잉을 실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2007년부터 병원, 죽음학 모임 등에 나가서 죽음학을 강의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광암 진단을 받은 그는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덤덤했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애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사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들, 그러나 아무리 웰다잉이 열풍이라고 해도 죽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두렵고 꺼림직한 일일 것입니다. 정 교수님 역시 처음 죽음학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 동료들로부터 머리가 이상해진 것 아니냐라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일본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요리 후지 분페이도 비슷한 경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2005년 죽음에 관한 그림 에세이, 죽음 카탈로그를 출간했는데요. 책을 쓰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죽음에 관한 책을 쓴다고 하자 주변 지인들로부터 싸늘한 반응이 쏟아졌기 때문이죠. 심지어 가장 믿었던 어머니조차도 그만두라고 외칩니다. 어머니에게 죽음에 관한 책을 쓴다고 하자 심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요. 아마 내 주위에서는 어머니가 사람의 죽음을 가장 많이 지켜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입구에서 차단당하고 말았다. 게다가 머리는 괜찮냐, 무슨 고민이 있냐, 일에는 문제가 없냐 하고 걱정스러운 표정까지 지었다. 죽음이 그렇게 금기할 대상일까요? 친구들도 당연하지 라면서 의외라 할 만큼 냉랭했다고 합니다. 어째서 모두 그렇게 생각할까요? TV에서도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이런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까르페 디엠은 지금을 즐겨라, 예, 이런 뜻이고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 라틴어입니다. 그러나 분페이는 오히려 주위 사람들의 냉랭한 반응이 이 엉뚱하고 기발한 작업에 대한 도전의식을 더욱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죽음에 대해서 정면 도전해보고 싶다는 오기가 발동한 것인데요. 그는 죽음이란 무엇일까 라는 화두를 던진 채 답을 찾기 위한 자신만의 여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동서고금 여러 민족이 꿈꾸었던 사후세계의 모습, 사람들이 맞이하는 다양한 죽음의 형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묘사된 죽음의 형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 등 죽음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요리우지 분페이가 묘사했던 적극적인 죽음의 형태, 이 지난했던 작업을 그는 죽음이란 게 절대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서 꼭 심각한 얼굴을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죽음을 기분 좋은 일로 인식해야 살면서도 즐겁다 라고 역설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힘이 솟고 누구든 죽음을 기분 좋은 일로 인식하면서 살면서 또 즐겁게 됩니다. 죽음의 형태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죽으면 모두 고통스러운 세계에 간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옥도 있지만 균형을 이루듯이 천국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웰다잉을 이불을 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불을 개는 것처럼 매일매일 나의 하루를 조금씩 개어 정리해 두자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이 짓눌리지 않도록 가능한 똑바로 죽음을 향해서 말입니다. 죽음을 마주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인류가 불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는 이상 오늘도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불을 개듯이 매일매일 정리하면서 매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오늘 요리우즈 분페이의 또 책과 그리고 까르페디엠 메멘토 모리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은 그 죽음을 목도하고 계실 텐데 특히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예, 정말 바로 옆에 죽음이 와 있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반드시 슬프고 두렵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번은 거쳐야 할 관문이고 그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서 우리가 웰빙, 행복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더욱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러면서 죽음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음악은 연결해서 죽음에 관련된 그리고 천국에 관련된 그런 곡들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20년 전에 중학교 교과서 그 위원회 음악 교과서 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말로 슈베르트 마왕을 좀 해달라고 노래를 해달라고 그래서 급하게 그때 가서 녹음했던 그 마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제가 직접 노래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연속해서 우리 요리의 영원한 디바 조수미 선생님의 그 연주 영상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 오지 못하고 프랑스에서 독창회를 하는 그러면서 앵콜 때 아버님의 그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베 마리아를 부른 것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고 달리네 따뜻하네. 예쁜 내 딸이 너를 기다려 너와 함께 밤 강가로 갈 거야. 함께 춤추며 노래 부를 거야. 함께 춤추며 노래 부를 거야. 아버지 보이잖아요. 마왕의 딸 서 있는 것이 아가 내 보고 있어. 그것은 오래된 나무란다. 네가 좋아 이끌리는 예쁜 모습 네가 싫어해도 데려가야지. 아버지 속에 아기는 죽었네. Et maintenant je voudrais faire un petit prier pour mon père. Et Il nous a quittés et pour toujours, aujourd'hui. Et ce matin, c'était un funérailles en Corée. Mais je suis ici pour chanter pour moi et pour vous. Et je ne sais pas si c'est juste que je suis ici comme chanteuse, mais Je suis sûre que mon père sera très très heureux à nous pour être avec moi et avec vous. Et merci pour être avec moi ce soir. Pour moi, je jamais oubliera. Et je voudrais dédier ce concert à lui. Aussi, je voudrais chanter Ave Maria de Schubert pour lui. Merci.
두 개 영상 잘 보셨죠? 예. 첫 번째 영상은 제가 한국말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부른 마왕.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그 마왕을 우리말로 좀 표현하자 이렇게 편찬위원회에서 연락이 와서 그것을 해석해서 불렀는데 좀 어색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을 중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아마도 여러분들의 손주가 되시는 그 중학생들이 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 시간에 아마 교과서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연속해서 파리 공연 예, 들려드렸죠. 헌정 아버님께 헌정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독창회를 해야만 하는 우리 성악가들의 어떤 애환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예, 그 슬픔 때문에 노래를 완수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담담하게 또 해내면서 예, 끝에 가서 눈물을 보이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그 소위 강심장이다 예,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멘탈이 정말 갑이구나 요즘 말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S유주님, 쌤 보이스가 지금과 달라요. 너무 부드러워요. 김정아님, 두 영상 너무 감동적입니다. 유정숙님, 가을 아침에 듣는 아베마리아는 사람 마음을 선하게 만드는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타리나님, 정아님 반갑습니다. JSON이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리지정님, 모든 님들 철학을 관통하셨네요. 세빈나리님, 감정을 추스리며 노래하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S유주님, 천주교의 성모성 아베마리아. 박현정이 가슴이 아프네요. 카타리나님, 천상의 목소리란 조수미님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 같아요. 유영희님, 음악의 힘은 대단합니다. 아, 이승민님 이제 오셨다고요. 김춘희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와 좋은 음악,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빈나리님, 예, 장아님 감사합니다. 김봉남님, 목소리가 짱이네요. 네, 김춘희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와 좋은 음악,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현수 베이커님, 우리 올해 초에 우리 시어머님 장례 미사에 성악가를 초청해서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를 불렀었는데 감동과 슬픔으로 눈물콧물 엄청 흘렸습니다. 김정아님, 카타리나님 안녕하세요. 유영희님, 언제 들어도 조수미님은 최고시네요. 마음을 절제하고 슬픔을 승화하는 모습도 그냥 듣는 내내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박현정님, 아 저때 조수미님 심정이 노래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정아님, 네. 그 슬픔이 느껴져요. 시연님, 카타리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김정아님, 세빈나리님, 서울 친구분들과 오늘 좋은 시간 가지세요. 박시연님, 아름다운 보이스의 슬픔이 내 마음의 별님. 조수민님 반갑고 너무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 행복합니다. 김정아님, 윤덕님, 다음에 함께해요. 세빈나리님, 안녕하세요. 서울 가는 기차입니다. 저 영상 봤습니다. 김춘희님, 제가 좋아하는 조수민 씨 콘서트 갈 때마다 사인 받으려고 했는데 팬이 많아서 못 받으셨대요. 지금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박시연님, 예쁘신 정아님, 문윤덕님, 이금민 정아님 반갑습니다. 저 바빠서 제 방 봐야겠네요. 최영숙님, 노래를 부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김봉남님, 이한 교수님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영상이네요. 제이오소님,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아님, 시연님 하고 부르셨어요. 장경희님 안녕하세요. 예, 박시연님, 아 눈물이. 아 김봉남님, 조수민이 안녕하세요. 예, 최고의 오페라예요. 네, 윤병숙님, 조혜나예수님, 조수민님의 이 공연을 보고 많은 이제 눈물 쳤던 기억이 납니다. 김정아님, 박명옥님, 갑자기 울컥해요. 심원누님, 아 정아님 안녕하세요. 네, 정아님, 아 심원누님 안녕하세요. 네, 고인규님 어서 오십시오. 자, 김정아님, 고인규님에게 인사드렸습니다. 고인규님은 인문학 강의 좋은 곡들 감사합니다. 김순덕님께서 버킷리스트를 정해놓고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네요. 강현수님, 죽음은 우리에게 맞이해야 할 손님이죠. 언젠간 오실 나의 손님이죠. 바라는 것은 아주 조용히 선한 모습으로 내게도 오길 바랍니다. 강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IJB님, 네, 시간을 아끼며 살고 있지만 그래도 늘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박현정님, 예, 마왕 기대됩니다. 아까 음악이 나가기 직전에 써주신 겁니다.
조에나 예수님,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JP님은 저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예, 김정아님, 교수님 덕분에 차분한 아침을 또한 맞이합니다. IJP님, 이현미 교수님 반갑습니다. 버킷리스트 만들어야겠는데요. 유유 하셨어요. 제 최진님, 이제 왔어요. 전 2018년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었고 현재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문윤덕님, 교수님 아들이 와서 많지 않는 장학금이지만 조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윤덕님. 김군자님, 아이고 오늘 늦었네요. 현수베이커님, 금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김춘희님, 이금희님 월요일에 만나요. 예, 김정아님, 이따 봬요. 금희언니님, 김봉남님, 밤 10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짱.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